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은 제가 일 쉬는 날이랑 그걸 해서 하늘이 좋았던 적이 진짜 없어요. 제가 딱 하늘 좋으면은 그날 딱 새벽 출근해야 돼가지고 아예 하지도 못하고 딱 제가 쉬는 날이 되면은 구름이랑 비랑 그리고 오늘 진짜 타이밍 맞게 엄청나게 하늘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팅 다는 아니고 지금 안시 세팅 해놨어요. 지금 저쪽 위에 금성이랑 플레아데스를 그냥 진짜 지금 제가 관측하면서 역대급으로 하늘이 좋기 때문에 안시도 좀 하고 안시한 다음에 사진 촬영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장비도 몇 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 아직 산 건 아니고 예정입니다. 네, 그것도 있고 일단은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면은 또 일기예보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비 오면서 흐려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위에 좀 올라왔어요. 장비 다 들고. 네, 저기 금성이에요. 금성. 위에 보이는 저게 금성입니다. 딱 잘 보이죠? 금성부터 좀 제가 안시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2월 23일 9시 40분이에요. 지금 안시도 다 하고 지금 로제타 성 네뷸라 장미성운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ISO가 2000에 3분 노출이에요. 3분 노출하고 지금 30장 오토런 돌려놨고 이거 핫필터도 적용돼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제대로 찍혔어. 진짜로 이거는 진짜 베이스가 엄청나게 제대로 나왔어요. 일단은 끝났고 지금 다크 파일 찍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색깔 노이즈는 좀 있지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지. 이제 다크 찍고 하나 더를 찍을 생각이에요. 그거는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 그것도 일단 해봐야겠죠. 할 거는 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또 그냥 일반 사진도 좀 찍어봤어요. 일반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별이 이 정도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노출. 이건 그냥 이거 휴대폰. 이거는 여기까지가 DSLR이고 이 두 개가 DSLR이고 이건 그냥 일반 카메라. 그 휴대폰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은 거예요. 그 안시 여기 안시 껴져 있죠. 아이피스. 이게 금성 확대해서 아이피스로 휴대폰을 찍은 겁니다. 아이피스를 휴대폰을 아이피스에 대고 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리온 성운. 그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좀 더 잘 보여요. 이거는 그냥 휴대폰을 아이피스에 대가지고 좀 힘겹게 촬영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은 처음 해봐서 아이피스에 대고는 눈으로 좀 보입니다. 만약 주변이 훨씬 어두웠다 하면은 더 자세히 보였겠죠? 제가 촬영한 것들입니다. NGC244 다크도 10개 찍었고 라이트는 그 ISO가 2000대가 아니라 3200에 3분 노출이었어요. 3200에 3분 노출. 그리고 지금 DSLR에는 저장이 안 돼서 왠지 모르겠지만 저장이 안 돼서 하나도 파일이 아시에어에 있는 파일을 빼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스택을 쌓아야죠. 여기 왜 성기가 하나도 안 보여? 씨발 찍을 때는 개 잘 보였는데? 보이겠다. 다행이다. 보이겠다. 여기 성기 보여.
조종만 하면 돼. 이렇게 일단은 끝이 이거 DSS 스택은 끝났습니다. 어우 빡세 빡세 잘 나왔어 진짜. 성운기에 중간중에 암흑대 표현 잘 됐는데 이제 남은 거 완전한 후보정이죠. 이걸 이제 제가 처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끝이 났어요. 지금 오후가 됐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서 네 끝이 났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좀 이상하긴 해요. 좀 이게 일단은 장미성은 빨간색으로 한 건데 노이즈가 아 이거 다 찍고 나서 ISO가 3200인 거 알아가지고 빨간색으로 했고 노란색 파란색 이거는 그 흑백인데 흑백으로 하면 이제 흰색으로 나오죠. 원래 장미하면 대표적인 색깔이 빨간색이고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제가 좋아하는 컬러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흑백은 그냥 한번 입혀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더 찍는다고 말했던 이겁니다. NGC244 바늘 은하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 일단은 라이트 프레임 넣고 30판장이라고? 아, 21장. 그리고, 이거는 장미성운 때 찍었던 다크 파일인데, 다크를 찍고 NGC 그, 바늘성운을 찍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 이거는 ISO가 다를 거예요. 아, 똑같네. 3200에 노출이 3분. 지금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보이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여기에 이거를 스택을 하면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스택이 끝났는데 일단 이거 말씀드리면은 여기 핫 필터를 빼는 과정에서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았어요. 여기 어느 정도 보이죠. 어느 정도 이걸 이제 상당히 밝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걸로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다 된 거고 여기 보이죠? 니들 아 여기도 있네 먼지가 여기랑 여기도 있네. 아 이렇게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후보정을 해봐야 어떻게 쓸지 나올 것 같아요. 벌써 다 있어요. 솔직히 은하인데 그 안드로메다처럼 좀 크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딱 바늘이나 옆모습만 작게 보이기 때문에 딱히 제가 뭘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좀 색깔만 좀 밝게 해줬고요. 밝게 했고 네. 느낌 조금 좀 파란색 색깔로 좀 했습니다. 조금 옆에 있는 거는 뭐 별명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명칭인 NGC4562 라는 거네요. 이것도 똑같이 은하고요.
바늘 은하처럼 뭐 따로 이름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됐네요.